잠깐만. 그 헌법사상 유례없는 의회 폭거를 감행하신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드렸습니다.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 바로 취소하고 철회해 주시길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. 저희는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렸고,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결자 해제하는 모습으로 어저께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장 선출의 취소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오늘 안 갈 점은 어떻게 되나요? 상임위 일정에 참석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? 참석 안 합니다.